직업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네. 이날 이때까지 지금 나 50이잖아요. 나하고 동갑인데. 네. 나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나처럼 게으를 데가 없어요. 본인이. 본인 정말 열심히 했는데 위에 사람들이 또 못 알아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참저참 모르겠 몰라도 지금 50 드시면서 50개 정도 직업 안 가져봤어요? 그러지는 않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직업이 변화가 많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 기준님도 놀팔자는 아니고 마누라 무서워서 살 수 있어? 집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데 하나하나 꼬집어서 물어봐요. 뭐가 궁금해요? 뭘 해야 나아질 수 있을런지 답답해서 온 거죠, 솔직히. 지금 답답하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봐요? 나는 그 결혼이라는 걸 안 해봤습니다. 댁들은 초혼은 아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둘이 두 분이 이렇게 갈라져서 또 한 번에 또 다른 인연을 갖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아질까요? 묻는 거예요, 내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연상연하시잖아요, 지금. 네. 이 말씀을 제가 왜 물었냐면은 우리네들이 우리 대주님, 기주님, 어머니 거기서 나올 때 웬만큼은 정해집니다. 우리 대주 유시 대주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이다는 게 웬만큼은 정해질 거고 우리 박씨 기주님도 어느 정도는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 우리가 뭐 종교가 됐건 믿음이 됐건 뭐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좀 빌고 살고 하고 살잖아요. 유시 편도 그렇고 박씨 편도 그렇고 굉장히 세요. 팔자가 세다는 겁니다. 팔자가 세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신가물이라는 거예요. 또 신의 풍파가 많다는 거예요. 조상의 풍파가. 근데 정말 풍파가 많은 사람들 두 사람이 당신네도 둘만 좋다고 시작된 삶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절간으로 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나하고 같은 이런 자리에 앉아서 부채방울 들어야 될 사람이 당신네들이 두 명이 사는 거예요. 뭔 되는 노릇이겠습니까? 이해가세요?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이에요. 두 분 다. 두 사람이 지금 부부로 지금 살고는 있어도 당신네들이 무늬만 부부지 서로 외로워. 서로 외로워요. 이해가세요? 내 말 인정해요. 그쵸? 근데도 또 안 보면 걱정되고 또 근데 있으면 또 귀찮고 또 짜증나고 암암리 부딪힘도 엄청 많거든요. 덕천암이 여기가 몇 번째예요? 이제까지 52년이고 50년 사셨잖아요. 안 물어보고 살았어요? 아니 물어봤죠. 거기서 뭘 합니까? 그 대주님도 내가 처음 아니잖아요. 여기가 뭘 하더냐고요. 좀 하라는 거 좀 하고 살지 답답한 분들아. 없었는데 됐다 그래 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했겠지. 참하고 착해 보이잖아요. 외모는 성질 더럽습니다. 알아요. 본인 똘끼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참 못된 근성이 뭐냐면은 정말 외모는 이렇게 선해 보이고 얌전한데 못된 구석이 여기 하나 못된 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허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본인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여기 있는데 꼴통이에요. 꼴통.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당신한테 험담을 했다든가 욕을 했다든가 뭐 상사가 됐건 뭐 동료가 됐건 누가 됐건 이 속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비방비수를 다 해. 마음에서 증오라고도 하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거를 갖다가 내 보습수를 할까 보복을 할까 굉장히 못된 근성이 있고 이 안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양가 쪽에도 다들 초상은 진을 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유 씨는? 네? 유 씨네 집안에는 어느 네? 분이 3년 내로 돌아가셨냐고요? 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쪽, 아버지 쪽 다? 네. 분명히 초상이 있는데
아니요. 지금 할머니가 좀 안 좋으시기는 해요. 그쪽엔 누가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얼마 전에 저기 작은 어머니 아빠 쪽 우리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연락을 안 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집안들끼리 안 친해가지고 분명히 계셔요. 어떻게 답을 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내가 답답해. 진짜로. 평범치 않게 살아야 될 두 남녀가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주님은 법문인을 됐건 108염주가 됐건 이 승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우리 기주님은 나와 같이 자리를 바꿔 앉아도 돼 지금 당신이랑 나랑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문제라고요. 그냥 살기 때문에 되는 노릇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요? 안 가요? 좀 그러니까는 답답한 게 뭐냐면 보세요. 신이 있고 귀신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알지만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본인은요. 네. 왜냐면 본인은 독불이거든요. 본인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은근히 되게 세요, 그게. 너무 세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있다고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부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조상은 있어요. 예수 부처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고요. 저쪽 거긴 부처님 세 분 계신 거 봤죠? 네. 부처도 계십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큰 분들이니까 일단 너무 큰 분들까지는 우리가 거론하긴 그렇고 조상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 조상에는 그쪽 집안에는 스님의 무당의 법사의 그런 분들이 천지시고요. 여기는 스님보다는 철저하게 우리네들 무속 집안이 강한 두 분이 그 집안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두 분이 전들 무당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내력이겠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도 진배가 없는 양반들이 일반인으로 살아가니까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첫 번째로 두 분의 부부간의 문제, 자손의 문제, 일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두 분한테 한 달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250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그건 뭐겠어요? 살고 열심히 벌고 애끼고 산다는데 왜 매달, 매일, 매년 마이너스냐고. 두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버는데. 웃기죠? 귀신의 조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신의 뭐랄까 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대주님은 인해는 이때까지도 평탄치 않았지만 3년 전부터 지금 되게 되는 노가 없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기주님도 아무리 여잔 여자예요. 맨날 베개잎 적셔 이 바보. 당신 마누라 맨날 베개잎 적신다고 눈물도 많아갖고 강한 것 같으면서도 무지하게 여리거든. 그리고 누난 누난가 보다. 나이 두 살 더 많다고 어른은 어른이라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 더 아파하니까. 응? 이해가셔? 네. 이날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50년, 52년 살았지만 고생하고 아픈 상처 많은 걸로 치면은 여기가 우리 대주님보다 곱하기 3은 나올 거야. 근데 위해줘야 되는데 위해주지 않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왜 마음에서는 가엾고 위해주고 싶고 막 그래. 그렇잖아. 마음에는 짠하고 일하다가도 생각나면. 근데 막상 얼굴 보면 그 말이 안 나와. 좋은 말이. 그래요 안 그래요? 나쁜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말투가 우리 대주가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참 정이 없다는 거 있죠, 그거.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음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짜장면집이라도 가서 짜장면이라도 둘이서 먹을 때 닭강이라도 먼저 마누라 젓가락에도 올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잘하는데. 그건 잘해? 아무튼 말 한마디가
심하게 욕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무뚝뚝함, 그런 툭툭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대주를 만나기 전에도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상처. 그럼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는 거죠.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둘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사랑하면서 위에서 살으려고 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쵸? 네. 대답도 안 하고 있으면 너는 왜 처울고 계세요? 그니까요. 내가 그렇게 슬픈 얘기만 했어요? 아니요. 간단한 겁니다. 저도 신을 갖다가 못 이겨서 이렇게 박수가 된 거고요. 저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본인들도 신이건 조상이건 숭배하시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사시니까 지금 이렇게 힘드신 거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존중도 하세요. 귀신은 분명히 있고요. 조상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들 와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조상 신들일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그런 말 하겠죠. 시발 조상이면 도와줘야지 왜 이렇게 못되게 나 힘들게 하는가. 그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 좀... 아, 여기 기준님은 본인 와이프는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조상이면 후손을 당연히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내 기준님한테 물어볼게. 당신은 조상한테 뭘 했어요? 그러고. 안 했죠. 그쵸? 그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 현세에 와서 이렇게 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뭘 해야 돼요? 이번에 차례라도 제 추석 돌아오잖아요. 네. 오늘이 8월 초이틀이니까 아 초삼이구나. 그 추석 때 양가 집안 차례라도 좀 지내고요. 두 사람끼리 우리 둘이 살자 어쩌자 해서 두 분은 합의가 됐지만 조상끼리는 합의가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 조상들이 있으니까. 그 전 조상이라는 건 못 알아먹는 건 아니죠. 다른 분들하고 인연이 있었으니까 먼저 사람들하고요. 그럼 복잡함 속에 어찌됐든 간에 차례라도 정석은 잘 모셔보세요. 어디 저희 집에서요? 그 우리 집에서 할래요? 니네 차례를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어른댁이 계시니까. 아니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럼 꼭 참석해서 네 할머니 뭐 하다못해 약주라도 한 병 사갖고 가서 잘 올려드리고 절이라도 하고 보세요. 이게 두 분이 초혼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예요. 먼저 조상에서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들은 괜찮습니다. 남자들은 유신이니까 죽으면 유신의 귀신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에서 하고 또 두 번째에서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어느 집 쪽으로 귀신이 될지 그게 힘들어요. 실은 또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거든요. 어렵고. 그렇지만 비는 데는 무서워도 녹인답니다. 간절하게 차례라도 좀 잘 모시고. 사람은 합의가 됐지만 유씨 박신에는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조상들끼리는. 본인 대주님 눈에만 안 보이고 기주님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조상들은 거니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됐다는 거, 합의가 안 됐다는 거는 남이라는 거지 아직까지. 지금 3년도부터 진짜 제대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남편이. 신의가 풍파도 신의 가물도 많은 데다가 47 대성주가 들으면서 대성주라는 거는 문화유씨 우리 대주를 기점으로 해서 대주님을 기점으로 해서 어머니 아버님이 1대겠죠 이제 7대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돌아가신 지 한 500년 정도 문화유씨 집안 내 아주 큰 할아버지시죠. 조상신 그분이 우리 대주한테 57까지 쓸 수 있는 10년의 운을 주었어요. 근데 그 운이 왔는지도 모르고 운을 줬는지도 모르고 또 그걸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그 운을 갖다 넘겨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운은 그 조상에서는 10년 동안 아주 큰 운을 줬는데 모르니까 그냥 넘겼어요. 근데 이것이 악재로 바뀝니다. 그 운을 갖다가 47에 들어왔을 때 안 받으면은. 그래서 악재라는 건 간단해요. 삼재팔란보다도 더 힘든 게 성주가 운이 바뀌어버리면은 그것보다 더 큰 악재. 그래서 그때부터 더 힘든 겁니다. 이해 가셔요? 원인을 알려드리는 거야.
우리 무성정원을 갖다가 이해는 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를 갖다가 이유를 알려드린 거라고. 높은 곳에 한 500년 돌아가신 지 조상신께서 할아버지께서 높은 양반이 1, 2, 3대가 아니라 7대에서 주셔요. 7대. 그러니까 문화유시 족보책을 딱 펼쳤을 때 밑에서 찾지 말고 위에서 찾는 게 빨라요. 왜냐면 위에서 두 번째 나이는 세 번째 세대 그쪽에 계신 분이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그런 분이 우리 유시대주한테 47년의 운을 준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운이 들어왔으면 그분한테 재라도 드리고 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재라도 좀 지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 운이 지금 이제 50이 됐잖아요. 3년이 넘었잖아요. 47에서 3년째잖아요. 그 운, 10년의 운이 뒤집어진 거죠. 이해가요? 47까지도 이날 때까지 살아오셔서 순탄치 않았는데 47에서 더 운이 또 뒤집어져 버리니까 더 순탄치가 않은 거라. 이해가세요? 그 대답을 하든 끄덕이라도 하든 많이 치다만 보지 말고. 아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걸 제가 언제 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네. 모르니까 지금 넘겨버리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거거든요. 27, 37, 47, 57, 61, 67, 77. 이래서 7번의 남자한테는 성주운, 성조운이라고도 합니다. 여자들한테는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 운이 가만 생각해봐요. 37살 때 뭐 지금 뭐 십몇 년 지났지만 기억력이 좋다면은 꼭 그 나이 때 꼭 집안에 아니면 보이는 개인적으로 큰 일들이 한 번씩 생깁니다. 가만 나중에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제 말 듣고 가서. 그러니까 108염주를 걸고 산천에서 어떻게 보면 이 현세하고 또 따로 떨어진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대주님이 현세에 와서 사니까 첫 번째로 힘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때그때 오는 운도 넘치니까 되는 거고 정말 좋은 여자고 정말 착한 여자고 지금 뭐라 그래야 돼 또 생활력도 있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하고 사는데 근데도 되는 노릇이 없어. 똑같거든. 이해가지? 그래서 두 분이 사실라고 노력을 하고 막 하는데도 가장 큰 공통점은 이거예요. 보살이 돼도 진배가 없을 뿐 사람. 스님이 되면은 예를 들어 큰 절에 뭐 조계종이면 큰 절에 뭐 상자 노릇 하다가 주지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두 사람이 당신들 두 명이 그냥 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쉬운 말로 두 분이 정말 잘 사시려면은 유신의 조상님, 어머님 성씨가 뭐예요? 어머니. 아, 그러니까는 이게 깊게 들어간 머리가 아니, 그러니까 낳아주신 분. 육아예요. 낳아주신 분도 육아예요? 그러니까 제가 친가 쪽하고 거리가 없어요. 아니, 엄마 성만 얘기하면 돼요. 네, 육아예요. 그럼 아버지는요? 몰라요. 그쪽 조상님들 어쨌든 모르든 어쨌든 우리가 뭔 무속적인 행위를 하다 보면 다 오십니다. 알아서들. 사람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친정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먼저 분 거기까지 와서 우리 이렇게 다 살게 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거기다 지금 우리 기준님은 3대 들어오면서 몸이 되게 근력이 없습니다. 그냥 누우면 깔아져요, 지금. 쉬운 말로 지금 본인은 돈은 52년 동안 돈은 두드려 맞고 살아, 지금. 응? 도깨도에 차본 적이 없고 항상 나오고 들어오기가 무슨. 근데 작년부터는 3대가 들어오면서 몸까지 제대로 두드려 맞거든요. 크게 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기운. 누우면 깔아져야 되고 일어나도 푹 쉬었는데도 쉰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여자들 그 부인병 관리 잘 하십시오. 그쪽에 되게 약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몸까지. 그러니까 뭔 일은 하긴 해야 되는데 아부르깡부르 해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베갯잎 저녁마다 밤마다 재키친다는 얘기가 지 혼자 뒤돌아서서 울고 잔다는 얘기. 그 말 뜻입니다. 답답해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답을 드리기도 참 미안했어요.
뭔 말을 내가 참 생각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조상이 있다는 거 좀 빌고 사십시오. 정말 세상에 사연 많은 분이 대주님이에요. 사연 많은 분이 기주님이에요. 물론 저도 복음 뭐 만만치 않은 사연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부채방을 들고 박수무당으로 있지만 세상에 이유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 분이 만난 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본인들이 또 힘든 것도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박수무당이 돼서 요 앞에서 내가 뭐 좀 아는 체하고 떠들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요. 진짜 어렵고 힘들지만요. 진짜 정한수라도 두 잔 떠놓고 진짜 조상님들한테 청배라도 좀 해서 도와달라고 좀 청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년에 칼 될 일이 있다고 나와요. 운세상으로요. 칼을 아마 내년에 꼭 대실 것 같아요. 칼이라는 게 뭐예요? 뭐 시술이 됐건 수술이 됐건 텐데 바로바로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용 같은 거 보험 좀 들어놓고 살아요. 작은 거라도 나중에 아프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진짜. 암보험이나 실비 이런 건 들어 안 해요? 좀 타이트하게 좀 들어놓으시고 몸 내년에 칼 될 일이 있으니까 빨리 정말 잘 하세요. 가장 궁금한 거는 이걸로 답을 드렸어요. 왜 일이 안 되고 왜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드렸고 또 궁금한 거는요? 그게 제일 궁금하기는 했어요. 좀 왜 너무 뭐가 잘 안 되니까 이 사람도 엄청 열심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인복 없어. 정말 인복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다른 애들은 조금만 해도 아 수고했어 막 이러고 위에서들 그러는데 죽으라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해도 안 알아줘. 그게 인복이에요. 저도 그렇고 똑같아요. 아니 부창부수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난 사람들이 조상한테 신한테 안 빌고 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제가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 있는 무당 한 20몇일 전에 저도 재구슬 합니다. 제 고향이 경기도 고향이시지만 아버님이 전남 여수예요. 여수 돌산에 가서 크게 조상들한테 신들한테 크게 대우하고 살았어요. 왜 할까요? 이렇게 뒤에 신들 모시고 옆방에도 부처님까지 섬기고 사는 데가 그 구실하는 걸 왜 해야 될까요? 이해 가세요? 오히려 아시니까 하신지 아니까 아니까 더 안 합니다. 우리네들 무당들이. 왜?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일반인들의 굿하고 우리 무당들의 굿하고는 또 틀려요. 곱하기 한 3, 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몇천 단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왜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면 좋은 걸 내가 아니까. 딱 그거예요. 조상님들한테 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법을 모르겠어요. 전 사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많이 다녀봤어요. 알아요. 근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긴 했어요. 아니 구타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걸 네. 방법을 모른다는 게 웃기잖아요. 모르겠어요. 구타라는 건 돈 내면 돼요. 본인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물이라도 한 잔 떠넣고 정말 간절하게 좀 빌어보시라고. 그 뜻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무슨 일이에 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크게 다쳐서 당장 뭐 몇백만 원의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니 몇천만 원의 수술 비용이 뭐 필요하다 어떻게든 만듭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든 만들어져요. 빚이 됐건 뭐가 됐건 뭐가 됐건 그렇잖아요. 근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조상이 있는지 신이 있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샀다고 치자고요. 실시간으로 보이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그렇죠?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조상이 신이 있는지 두 분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니까 나는 알기 때문에 내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차이입니다. 물론 아니까 하지만 알기 때문에 무당들이 돈 많이 드니까 더더욱 안 해요.